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계적 평균하고 또 N차 모멘트에서 mean square value하고 또 분산을 배웠는데 우리 책에 나온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MX와 시그마 제곱 X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것은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 변수 X의 이것의 평균, M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X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E의 X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mx라고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값입니다. 값. 뭐 실수가 될 수가 있고 뭐 정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값이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variance를 시그마 x제곱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랜덤 배려블 x의 함수 y를 gx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하자. 근데 원래의 것은 랜덤 배려블 x에 대한 평균값과 분산값을 알고 있는데 이 x의 함수인 랜덤 배려블 y ax 플러스 b로 주어진 것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이건 m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my라고. 그럼 우리가 정의에 의해 가지고서 e의 이것은 y가 될 것입니다. 근데 y가 ax 플러스 b니까 e의 ax 플러스 b.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기대값은 확률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실수나 이런 값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3의 기대값은 뭐야? 3이지. 5의 기대값은 뭐야? 5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플러스면은 A는 당연히 실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플러스 또 b도 그냥 값이잖아요. 이 b도 그냥 값이죠. 근데 우리가 이 x의 기대값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mx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variance. variance는 정의는 랜덤 배럴 y의 variance는 e의 y-my의 제곱이다. 이게 variance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y를 제입을 하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지 않습니까? a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m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실수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A, B, MY 얘네들은 전부 다 실수예요. 실수. 더 이상 기대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인 거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제곱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아까 MY를 갖다 구해놨었죠. MY가 AMX 플러스 B니까 한 번 더 여기다가 넣어보자고요. AX 플러스 B에다가 MY가 마이너스 MX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간단해지네요. B가 없어지네요. B가 없어져. B가 없어져. 그렇죠? B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2에 A가 똑같이 앞에 나오면 X-MX에 이렇게 하고 A제곱, 이거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되네요. 근데 A제곱은 뭐예요? 전혀 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기대값하고는 관계없는 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제곱에 2에 랜덤 배럽 x-mx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했던 시그마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a 제곱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분산값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허.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1차 관문을 소강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더 심층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인데요. 6-13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사실상 그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6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값을 좀 바꿔가지고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또 지난주에 제가 수업의 말미에다가, 이렇게 숙제를 갖다가 제출했는데, 아직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강의의 안에, 과제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다고 하자. 해가지고서 FXX는 A2의-4X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이거 A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A값을 구했을 때는 확률 밀도 함수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면적이 1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의 A값을 갖다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A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검수해보자.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를 갖다가 아까 어떻게 됐죠? 검색자. 제가도 여러분들도 책을 펴고 제가 이 앞에 화면이 가려버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6-13입니다. 우리 책에 몇 쪽에 나와 있냐면은 461쪽에 나와 있군요. 6-3에 13 문제 페이지 461 문제 6-13 그 F X가 A의 2의 마이너스 4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면적은 1이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것을 fxs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a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4 절대값 x의 dx는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경우하고 x가 0보다도 큰 경우 두 개로 나누어서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2의 4x d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2의 마이너스 4x dx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a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적분은, 지수함수의 적분은 간단하잖아요. 4분의 1이 나오고, 2의 4x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 2의 마이너스 4x가 또 0에서부터 무한대가 a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0을 넣을 때는 그냥 4분의 1이지만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은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모로 가게 되면은 0이 돼 버리죠. 이거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요거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되지만 0이 됐을 때는 1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는 a분의 1이니까 이것은 2분의 1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고로 a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놈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2의 a가 2분의 a가 2죠. a가 다시요. f(x)의 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2의 마이너스 4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것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여기 0이었을 때 값이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값에 따라 가지고서 f(x)의 x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는가? 제가 한번 매트랩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매트랩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매트랩으로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서는 매트랩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서 시스템 Q&A 56번을 보면은 매트랩의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혹시 이걸 갖다가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 제가 그 가이드를 갖다 해주겠습니다. 저도 금방 온라인에서 자기 컴퓨터에 설치 안 해도 돼요. 온라인에서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우리 그 시스템 Q&A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Q&A에 올려온 공지사항 56번에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그린 그림하고 이게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저를 갖다 믿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의 면적이 얼마냐라는 것은 1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여기 그림으로 오면은 요것의 면적이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2, 거의 2네요. 여기가 2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네요. 근데 이것의 면적이 요 부분의 면적이
어부분의 면적이 얼마냐면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면적이 1이라는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요 면적은 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X가 랜덤 배리어블 X가 마이너스 2보다도 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랜덤 배리어블 X가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2인데 여기서 나왔을 때 랜덤 배리어블 X가 이 마이너스 2보다도 작게 나올 확률. 여기는 거의 없죠. 여기는 0이니까 거의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한번 이것을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을 때 X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번 문제입니다. B번 문제인데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마이너스 2보다도 작게 될 확률은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2의 마이너스 4 절대값 x의 dx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적분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텐데 그래도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2의 4x dx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적분하면 4가 밑으로 오기 때문에 4분의 2의 4x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8승이 하나 나오고 무한대는 0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엄청 작은 값이죠. 엄청 작은 값. 이 그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B번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C번은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1 사이라고 써요. 4분의 1이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라고 써요. 1은 여기예요. 그럼 면적이 상당하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갖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식을 갖다 해보면 probability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도 크고 X가 1보다도 작게 될 수 있는 확률 이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똑같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1까지 2에 2가 있고 마이너스 4 절대값 x의 dx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나눠서 적분해야 되죠.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고 두 개를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0까지 2의 4x dx 이것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적분을 갖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니꼴이죠. 니꼴 이것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이것은 2분의 1에 2의 4x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0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오니까 4분의 2의 마이너스 4x의 0에서 1까지다 이 말이죠. 0을 대입을 하면은 1이니까 2분의 1이고 4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여기도 2분의 1이죠. 1을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4가 되고 0을 대하면 1인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되니까 얘는 1이 되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의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네요. 아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당히 좀 크죠. 이 값은. 상당히 크게 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C까지, 야, 우리 잘 풀었어요. 그렇죠? C까지 잘 풀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평균하고 분산의 문제가 아니고, 확률 밀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서 확률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의 문제는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뭐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X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X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균하고 분산.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그림에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림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 더 정확하게 매트랩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딱 가운데가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로, 왼쪽 마이너스 2, 오른쪽 플러스 2, 그래서 평균 가운데는 0이죠? 이건 평균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평균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0이니까, 평균이니까, 평균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우리가 mx 또는 x의 바 또는 2의 x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fx의 xdx 평균을 갖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대입을 갖다가 해보면은, 이거 fx의 x가 어떤 함수냐면 2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2x하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의 dx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적분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되고, 우리가 우함수하고 기함수가 있다 하면은 기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기함수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기함수 적분을 하면은 이건 0이 돼요. 근데 이것은 아까 보는 것 같이 이게 우함수예요.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대칭되는 거예요. fx가 f-x하고 같은 것을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이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fx는 마이너스의 f-x. 이것이 기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우함수고 이것은 기함수인데 우함수하고 기함수하고 곱하면은 기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의 적분은 0이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계산을 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이 나온 거예요.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분산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분산을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분산은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variance x의 분산, 시그마 x의 제곱의 분산은 정의에 의해 가지고서 2의 random variable x의 마이너스 mx의 제곱의 이것이 분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평균값이 x의 평균값이 0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차 모멘트로 바로 이렇게 되고 x
제곱에 이렇게 되면 민스퀘어 밸류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x 제곱에 fx의 x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 제곱인데 이것이 뭐예요? 예, 2의 2의 마이너스 4 절대값 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2가 앞으로 나가고 2의 마이너스 4 절대값 x dx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또 원리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함수고 이것도 우함수이기 때문에 우 곱하기 우는 우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 눈물을 머금고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계산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 계산을 하니까 요것을 이제 우함수이기 때문에 또 우 곱하기 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것은 2배의 0부터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한쪽 반쪽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2배가 되기 때문에 4로 해서 0부터 무한대의 x 제곱의 2의 4 마이너스 가겠네. 마이너스 4x dx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두 개가 들어있잖아. 두 개가 이것이 들어 있고 이것이 들어 부분적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 b의 미분은 a 바 b 플러스 a b 바 요거 미분이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또 우리는 나눠 가지고서 적분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적분을 갖다가 하면은 4에서 0에서 무한대 x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x에 이것을 미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4x제곱에 이게 많이 굉장히 복잡해요. 2의 마이너스 4x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구간을 설정을 0에서부터 무한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여기서 0이 들어갈 때 0이 되고 이 무한대 들어갈 때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x에 2에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적분하는 것은 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해가지고서 또 하면은 또 2x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x에 또 0에서부터 무한대 플러스 0에서 무한대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x dx 좀 상당히 복잡한 적분이에요. 너무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시험 문제 되기 힘들겠네. 근데 이것도 앞에서 똑같이 무한대일 때 0이 되고 0이 될 때 0이 되면 0이 돼요. 이것만 남죠. 그래도 이것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